옛날 옛날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 다음 분.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겁만아와 용감해가 병원을 찾아왔어. 자, 누구부터 맞을까? 전 안 맞을래요. 용감해, 너부터 맞아. 나부터? 그래, 나부터 맞을게. 난 용감하니까. 좋아, 그럼 용감해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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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요. 벌써요? 자, 용감하고 씩씩하게 주사를 맞은 우리 용감해에게는 용기 딱지를 선물로 주마. 우와, 용감해 좋겠다. 자, 그럼 이번엔 겁만아 차례. 아니요, 전 안 맞을래요. 그날 밤. 용감해 괜찮아? 아, 뜨거워. 용감해는 열이 났어. 이게 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런 거야. 어휴, 안 맞길 정말 다행이네. 그러자 겁만아는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며칠 후 용감해는 열이 내려가고 금세 건강해졌지. 하지만 선생님, 겁만아가 너무 아파요. 독감이야. 네? 독감이요? 지금 겁만아는 춥고 열나고 목 아프고 머리 아프고 몸에 손이 닿기만 해도 엄청 아플 거야. 용감해, 넌 괜찮지? 네, 그럼요. 겁만아, 그러길래 그때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야지.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용감에는 독감에 걸리지 않았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겁만아는 독감에 걸린 거지. 선생님, 저 열이 나요. 그래? 백혈구가 드디어 독감 바이러스와 싸움을 시작한 모양이군. 네? 백혈구랑 독감 바이러스랑 싸운다고요? 왜요? 제가 독감에 걸린 건가요? 아니, 그 독감에 걸린 게 아니라, 자, 봐봐. 이 독감 예방주사에는 독감 바이러스들이 들어있거든. 네?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고요? 선생님, 저한테 주사 맞추는 척 하시면서 일부러 독감 바이러스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독감 예방주사에는 약한 바이러스가 들어있거든. 자, 이렇게 독감 예방주사를 딱 맞으면 이 예방주사에 있던 아기 바이러스들이 이 몸 안으로 들어가. 이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나타날까? 아!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요. 딩동댕! 그렇지. 이 백혈구가 나타나서 이 처음 보는 바이러스와 싸움을 시작해. 바로 이렇게. 용감해의 몸 안에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자 역시나 백혈구가 나타났어. 독감 바이러스? 처음 보는 녀석인데? 백혈구는 처음 보는 독감 바이러스를 맞아 힘겹게 싸웠어. 하지만 뚜부닥뚜부닥 이야호! 야! 말을 타고 공격하니 맞기가 힘들어. 결국도 별거 아니잖아. 내 창을 받아라. 응애. 독감 바이러스 가만두지 않겠지. 용감해 몸은 이 백혈구가 지킨다. 힘이여, 소산해. 다행히 아기 바이러스라
백혈구가 물리칠 수 있었지. 정말 힘들었어. 그날 이후 백혈구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 독감 바이러스가 말을 타고 있으니까 공격하기가 너무 힘들어. 말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야호! 여긴가? 백혈구가 싸움을 못한다는 곳이. 예방주사에 있던 독감 바이러스와 똑같은 독감 바이러스가 용감의 몸 안으로 들어왔어. 더 센 녀석이었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독감 바이러스, 이번엔 따끔한 맛을 보여주마. 찔러 찔러. 야야야, 그만두지 못해. 너냐? 뜨그닥 뜨그닥. 이 말만 보면 힘없이 쓰러진다는 겁쟁이 백혈구가. 뭐 겁쟁이? 오늘은 어림없다. 과연 그럴까? 뜨그닥 뜨그닥. 야호! 좋아, 이 밧줄을 던져서 저 말을 넘어뜨리는 거야. 두 번은 안 당한다. 아, 이게 뭐야? 놔! 내 말 놓으라고! 내가 놔줄 것 같아! 이 몸에서 당장 나가! 내가 두 번 당할 줄 알고 어림없는 소리! 아하! 이번엔 백혈구가 독감 바이러스를 한 방에 이겼네요! 백혈구가 독감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하더니 결국 이겼네요. 에, 그게 바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야. 이 백혈구가 독감 예방주사에 들어있는 약한 바이러스와 미리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게 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